지난 14일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미국 동부에서 서부 지역까지 오전 10시에 맞춰 17분간 열렸는데요. 17분은 한 달 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사고에서 희생된 17명을 추모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이번 동맹 시위는 197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규모가 가장 큰 학생 시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모인 학생들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총기 규제를 강력히 외쳤습니다. The adults have failed us. This is in our hands now. And if any elected official gets in our way, we will vote them out and replace them ourselves. 이날 연방 하원은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총기 규제에 관한 내용은 빠진 채 교직원 훈련 등에 대한 예산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통과시켰는데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시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 7천 켤레가 놓였습니다.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희생된 7천 명의 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총기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고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놓여진 신발입니다. 미국에선 매년 1,300명의 아이가 총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I'm here today to honor my son Daniel. And I'm here today wearing his shoes. They're the shoes that he was wearing that day when he was killed. My nephew had just walked up the street to meet a friend. He was on his way to college. And his life was forever just gone. And we have never, especially his mom, has never recovered from that.